전공의들의 집단진료 거부 사태로 충북에서도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환자가 줄고 입원 경동도 폐쇄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게 도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공천 확정으로 총선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교회로 데려와 돌봐준다는 시골 마을 목사가 사실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진료 거부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충북에서도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환자는 3분의 2가 줄었고 입원병동 폐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주일 중 가장 붐벼야 할 월요일인데도 이렇습니다. 전공의 진료 거부가 일주일째 이어지자 진료 차질을 우려한 환자들이 발길을 돌린 겁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주말 환자가 하루 50명 안팎으로 평소보다 60% 감소했습니다. 병원이 경증 환자는 퇴원시키면서 평소 80% 가까이 유지되던 병상 가동률도 5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의료진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환자를 기존처럼 뭐 경증이나 뭐 이런 환자들 전부에게 지금 의료에 대한 그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다 보니 대학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진료 체계가 가동이 되는 거고 이번 병동 폐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병상 36개 규모 병동을 폐쇄한 데 이어 이번 주 12개 병상을 추가로 폐쇄하면서 간호사 30여 명이 중환자실 등으로 투입됐습니다. 훈련 기간도 없이 곧장 중환자를 맡게 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도 훌쩍 늘었습니다. 중환자실을 갔을 경우는 4에서 8주 사이에 인수인계 기간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폐쇄가 되고 당장 내일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정말 모르는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충북대병원 전공이 137명 가운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건 10% 남짓한 16명.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린 가운데 의사협회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 대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런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병원으로 돌아와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89명인 충북의대 정원을 390명으로 확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응급진료를 다른 시도로 보내는 등 이른바 충북 지역의 응급실 뺑뺑이가 다른 시도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도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충북의 의료진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교육부에 신청할 충북 의대 증원 규모는 오히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충북대를 49명에서 150명, 건국대는 40명에서 120명. 여기에 충북대 치대와 카이스트 의전원 신설을 포함해 89명인 의대 정원을 39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역 의료에 기여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건국대 의대가 포함되면서 증원 요청 규모가 더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건국대가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지역 인재 선발 계획을 제출해 증원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이제 핵심은 늘어나는 그 정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충청권에서 뽑고 그 중에 또 일부를 충청북도로 한정해서 충원을 하겠다. 충청북도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면 청주와 충주의료원 진료 시간을 2시간씩 더 연장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보건소를 비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 충북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모두 승리하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청주 흥덕과 청원 선거구만 경선을 하면 다음 달 1일 충북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가 모두 결정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 충북의 현역 국회의원 4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청주 상당에선 정우택 의원이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을, 충주에선 이종배 의원이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제천단양에선 엄태영 의원이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각각 이기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동남 4군에선 박덕흠 의원이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역들이 현역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나 그다음에 이제 경쟁 후보가 좀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중부 3군에선 경대수 전 국회의원이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으로 현역 의원들과 1대1 구도를 만들었던 젊은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실시된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의 100% 여론조사에 의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단수 공천한 청주 서원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 등 6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청주 청원과 흥덕 선거구입니다. 청주 청원은 김수민 전 의원과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 2인 경선으로, 청주 흥덕은 김동원, 김학도, 송태영, 이웃기 등 4자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이들 지역 경선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그 결과가 다음 달 1일 발표되면 충북의 여당 후보는 모두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각 당의 총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충북의 본선 대진표가 속속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역 중진 의원들이 대거 후보로 포진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후보 선출에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 총선 8개 선거구 가운데 원내 1, 2당의 후보가 확정된 곳은 3곳입니다. 제천단양은 민주당 이경용, 국민의힘 엄태영 공천이 확정됐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 이근규, 자유통일당 이두성, 무소속 권석창 예비후보도 나섰습니다. 증평 진천 음성은 민주당 임호선, 국민의힘 경대수 공천 확정에 자유통일당 표순열, 보은옥천 영동 괴산은 민주당 이재한, 국민의힘 박덕흠 맞대결 구도입니다. 충주는 국민의힘 이종배 공천 확정에 민주당은 김경욱, 맹정섭, 박지우 3인 경선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진보당 김종현, 자유통일당 성근용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청주 4개 선거구는 여야 모두 안개 속입니다. 청주 상당 국민의힘은 정우택 공천이 확정됐고, 민주당은 노영민, 이강일 2인 경선이 다음 달 4일에서 6일 치러집니다. 여기에 무소속 송상호, 우근헌 예비후보가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이현웅 예비후보는 향후 진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청원 국민의힘은 김수민, 서승우 2인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김재홍, 변재일, 송재봉, 유행렬, 허창원 5 후보가 공천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경선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청주서원 국민의힘은 김진모 단수 공천이 이미 확정됐는데, 민주당은 안창현, 이광희, 이장섭 3명의 경선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한 인재 영입 이후 민주당의 청원과 서원 공천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기존 후보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 민주당은 도종환 의원이 2인 경선으로, 청주 흥덕 국민의힘은 김동원, 김학도, 송태영, 이욱희 4인 경선으로 후보를 가립니다. 흥덕에는 진보당 이명주, 개혁신당 김기영, 청원에는 개혁신당 장성남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당이
연합 비례 정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보당 청주 흥덕 이명주, 충주 김종현 예비 후보는 향후 확정될 민주당 공천자와 후보 단일화를 거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충북도 의원 청주 구선거구의 홍혜진 전 국회방송기자를, 청주시의원 청주 자선거구의 김준석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 의원 청주 구선거구의 이상식 전 충북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했던 제천시 의원이 해당 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하자 돌연 사직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송수연 의원이 총무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제천 단양 선거구 경선을 앞두고 홀로 최지우 예비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천시의장이 이달 안에 사표를 수리해 선관위에 통보하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청주의 한 시골 교회 목사가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창살을 설치해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교회. 이 교회에서는 최근 목사 부부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한 명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옆 정자에 수시로 감금됐습니다.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둔기로 폭행까지 당했고 결국 후유증으로 하반신도 마비됐습니다. 3년 전부터 학대가 이어졌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혐의를 받는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마을 깊숙이 위치해 있어 학대 사실을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때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난 모르지. 뭐. 그렇게 사람 못 때든 안 했지. 목사님이 몰라요. 듣는 얘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장애인은 혼자 지내는 자신을 돌봐주겠다는 목사 말만 믿고 지난해 교회에 들어왔다 피해를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 원과 함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와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겼고 저항할 때마다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내 거 카드 빼달라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어디를 잡아도 징계 떨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있어도. 그렇게 두 명의 장애인에게 갈취한 금액만 무려 천여만 원. 묻히는 듯했던 장애인 폭행 사건은 한 장애인 기관에 접수된 여러 피해 내역이 같은 가해자를 지목하면서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 측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주 넘어지기도 했다면서 다친 상처가 모두 맞아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도우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 기치다 그리고 거짓말이 했습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재미있는 사람 먹기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피해자는 우리예요. 경찰은 중간금 등의 혐의로 목사를 구속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6명이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해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남이면 산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 2팀은 지난해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도로가 옹벽 산사태가 발생해 주행 중이던 승용차 두 대를 덮치게 한 혐의로 보훈국토관리사무소와 청주시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난 산사태로 승용차가 매몰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이 금 6개, 은 10개, 동 14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